이번 학기 마지막 발표입니다. 오늘 세 번째 주제로 출격을 하는데 오늘은 10분이고 한국어 발표입니다. 10분이고 네. 한국인의 신명 이제 마지막 발표를 맡은 김민우라고 합니다. 저희 발표의 목적은 한국 문화론을 설파한 특정 저자의 주장과 관점을 정리하고 이를 비판적으로 독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이 비판적 독해, 이 비판은 한국 문화론과 관련한 저자의 의견을 현대 한국 문화와 연결짓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조는 제목을 한국인의 신명과 현대 한국 문화로 설정을 했습니다. 먼저 저자의 주장과 관점을 설명하기 전에 저자는 어떤 사람인지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열규 교수님입니다. 이제 대학교에서 국문학을 전공하시고 대학원에서 국문학 및 민속학을 전공하셨다고 합니다. 문학과 미학, 신화와 역사를 섭렵을 하신 삶을 살아오셨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이 한국인의 신명이란 교재에서도 신명 개념에 대한 철학적이고 역사적인 접근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현대사에서 이 공부에 있어서 너무 그 입시 위주로 시중이 되다 보니 영혼과 정서를 배우고 느끼는 과정이 너무 부족한 것이 아니냐라고 비판을 하셨고요. 그리고 옛 민족 문화 전통이 오늘날 사라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비판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이 60년간 한국인의 이런 질박한 삶을 탐구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책의 내용을 목차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목에 나타나 있듯이 한국인의 신명, 교재의 처음부터 끝까지 이 신명이라는 개념을 저자는 절대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신명과 추가적인 개념들을 연결시켜가면서 주장과 관점을 전개해 나갑니다. 저희 조는 그러한 주장과 관점 먼저 정리하고 그에 걸맞은 여러 현대 한국 문화의 양상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마지막에는 저희 조가 생각하는 나름의 어떤 한국 현대 문화 또는 한국 이상사회상에 대해서 간략하게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의 정의입니다. 교재에 신명이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종교적 현상에서 유래했다고 밝힙니다. 이른바 접신현상. 인간에 의해 이 접신현상이 체험되는 것인데 그것이 신지핌, 신실림, 신오름 등이라는 형태로 영적, 감정적 상태가 올라온다. 이렇게 이제 저자는 표현을 합니다. 삼국유사를 통해서도 한국 역사에서 이 신명의 흔적들을 발견 가능했습니다. 저자가 정의하는 이 신명은 이 종교성, 종교적 특징에만 한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 양면성이 이제 무엇이나 라는 특징과 멋대로라는 특징을 동시에 갖고 있다는 뜻으로 저자는 정의를 했는데요. 이 무엇이나는 신처럼 영특하고 용하고 신비스럽다의 의미고요. 멋대로는 음란하고 방자스럽다, 욕설도 내뱉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양면성을 신명으로서 내포하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상성입니다. 보상성은 신명의 주체가 주로 무당이었다는 점에서 착안을 했는데요. 그 당시 이제 무당은 가난하고 소외된 집안의 출신이었고 주로 사춘기 결혼 전후, 아기 출산 후, 갱년기 때 여성이 무당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신명 상태를 통해서 마음껏 자신의 한풀이를 하는 것이 사회적 문화적 보상을 얻는 것을 뜻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보상성의 특징을 신명은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염성입니다. 신바람이 말 그대로 이 남에게도 옮겨져 가는 그런 현상을 말하는데요. 예전에 이제 마을 굿 같은 게 진행될 때 이제 며칠에 걸쳐서 굿거리가 진행됐을 때 마을 사람들도 그런 신지핌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형태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 감염성의 특징을 신명은 지니고 있습니다. 이를 앞서 말씀드린 신명의 이 복합적인 특징들을 통해 신명이 무속, 정, 원한, 놀이 등의 다양한 개념과 연관이 되어 있음을 저자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 신명과 무속에 대한 저자의 주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속은 무당이 초자연적인 존재와 교류를 통해서 질병의 치료뿐만 아니라 미래의 기륭화복을 예언하는 등의 종교적 역할을 행하는 것입니다. 신명의 주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로 무당인 것을 생각해봤을 때 신명과 무속이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가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자가 말하길 이 무속은 체계화된 교리나 교회가 없기 때문에 인간이 직접적으로 신령과 접할 수 있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 이미지는 이제 그 무당이 이제 굿을 버리는 장면인데요. 굿 같은 경우도 저자가 이제 거룩한 놀이와 놀이 같은 거룩함의 특징을 같이 갖고 있다. 여기서 거룩한 놀이는 그 의미를 뜯어보면 이 거룩한 놀이는 결국 이제 세속적인 희화에 중점을 둔 표현이고 놀이 같은 거룩함은 실력에 중점을 둔 표현으로 보입니다. 무당가 같은 경우는 문화적 영웅과 괴술사의 특징을 같이 갖고 있다고 하는데 문화적 영웅은 결국 이제 실력을 발휘하고 기륭화복을 예언하며 질병을 치료하는 능력을 지녔기 때문에 영웅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괴술사 이 트릭스터는 무당이 막 작도도 밟고 이제 막 춤도 추고 떡시루도 입에 물고 쌀이 담긴 병수에서 갑자기 머리카락도 막 나오고 이런 어떤 그 재주나 용함을 부리기 때문에 괴술사라는 표현을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자의 주장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저희 조가 한국 현대문화 한번 연결을 나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최순실 사건이 한국 사회를 뒤흔들었을 때 그때 당시 자주 오르내리던 단어가 바로 무당이었습니다. 이 최 씨가 무속과 연관이 많고 사실상 무당 노릇을 했다며 샤머니즘 사회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자조적인 표현을 하는 여론이 형성되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무당을 업으로 하고 계신 무속인 분들이 굉장히 분노를 하셨고요. 한국 무신교 총연합회는 최순실 무당 언급 금지 성명 운동을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보았을 때 현대 한국 사회에서 이 무속과 무당의 입지와 역할을 지키고 유지해 나가는 분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첨부해주신 유튜브 영상도 보면 오늘날까지도 이 다양한 지역에서 굿을 통해서 무속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이를 통해 삶의 안녕과 위안을 얻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무속이라는 것은 한국 사회의 삶과 문화의 한 부분인데 이를 미인식하고 부정하는 것은 한국 문화로서의 무속의 실상을 더욱더 파악하는데 오히려 독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남겨봅니다. 다음으로 신명과 놀이입니다. 신명은 결국 이 놀이로서 나타나기 마련이죠. 놀이는 굿뿐만이 아니라 앞서 설명드렸듯 이미 이제 탈춤, 뭐 축제, 뭐 여러 종류가 있겠죠. 이 놀이의 특성을 저자는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 유호성입니다. 유희, 쾌락을 추구하는 성질,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동기가 놀이에 담겨있다 이런 설명을 이제 펼칩니다. 다음으로 참여성입니다. 다른 이와 짝을 이뤄야만 놀이가 놀이답다 이렇게 비력을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일탈성인데 일탈성에 약간 방점을 찍고 싶습니다. 앞서 뭐 발표자분들도 얘기를 하셨지만 이 정상적인 생활에서 불가능한 것들이 놀이로서 실현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저자가 이때 이 일탈성은 용납된 범법이다 라고 단정합니다. 이는 이제 신명과 놀이를 연관시켰기 때문에 이 놀이의 일탈성이 결국 신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종교성과 결합될 때 놀이는 가능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의 일탈이 아닌 용납, 다른 놀이로서의 일탈성은 그런 일탈은 용납할 수 없다고 분명히 해두고 있습니다. 현대 한국 문화 연결지어보죠. 현대 놀이 현상은 이 게임, 방송, 음악, 요리 등 뭐 다양한 분야에서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놀이 문화가 한국만의 사실 독자적인 문화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세계와 정보화의 속도에 비춰보았을 때 한국만의 놀이 문화를 알릴 기회장이 오히려 열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왼쪽에 방탄소년단은 그들만의 독자적인 스토리로 전 세계를 열광시키고 있고요. 무엇보다 그 성장 과정에서 팬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놀이의 참여성을 빛나게 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부채춤을 시도한 그런 혁명적인 시도도 있었고 독자적인 한국 문화를 널리 알렸습니다. 이러한 한국 문화는 존속되고 널리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른쪽은 한국인의 가진 놀이 문화가 현대에 와서 과하게 변질되는 경우라고 생각됩니다. 클럽인데요. 물론 모든 클럽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 버닝썬 사태 이런 것에서 보듯 어떤 성적인 착취의 현장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분명하게 사회적으로 배격되고 정화되어야 할 그런 요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명과 정과 원안입니다. 이 앞서 발표자분들 정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토의가 이루어져 있는데요. 저희 조는 이 신명과 정과 원안에서 모종의 어떤 인과관계를 좀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한국 사회에서 정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전통 농촌 사회에서요. 정에 붙여서 내가 차마 어떻게 그럴 수 없었는데 미운 정, 고운 정, 더러운 정 이런 식으로 정은 애초에 그 개념 자체가 긍정성과 부정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 유대와도 깊은 관련이 있겠죠. 이 정이 한국 농촌 사회에서 태생한 이런 개념인데 이것이 한국의 70년대, 80년대 산업화와 경쟁사회 직면 하면서 정의 파탄이 일어납니다. 이 표현은 실제로 한국인의 신명이랑 교재 60페이지 정도의 저자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정이 지배했던 사회는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정의 파탄이 어떤 감정선을 가져오면 원한을 감춰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원한은 결국 어둠, 무거움, 폐쇄성, 자기중심성, 개인주의, 경쟁성의 모습을 갖고 있겠죠. 하지만 저자는 거기서 다시 원한이 매침이라면 신명이 풀림이기 때문에 결국 원한이 풀릴 수 있는 가능성도 내포하며 긍정적인, 낙천적인 낙관주의적인 결국 미래를 남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 자체의 개념이 긍정성과 부정성을 가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정이 가진 부정성이 잔존한 형태가 오늘날 저는 정경유착, 이 부정부패라고 생각됩니다. 한국의 지연, 혈연, 학연 등에서 부정부패가 좀 만연한 사회죠. 서로의 유대를 돈독히 하는 것이 결국 외부적으로는 불합리한 차별에 불과합니다. 오른쪽은 2002 월드컵입니다. 원안과 관련 지어보려고 하는데요. 축구뿐만 아니라 사실 2000년대 초반 많은 분야에서 세계의 변방이었습니다. 서구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경쟁에서 오는 그 열등감, 이 원안을 낳았죠. 하지만 이 월드컵 4강으로 극복되고 결국 신명이 나타났고 국민들이 보상받은 기분, 보상성, 응원의 열기가 전국으로 확대됐다. 감염성이 신명으로서 표출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결론인데요. 이 자료는 2012년 문화부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이 전문가 100명의 심층 인터뷰와 일반인 1000명의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저자가 간주한 이 신명과 정이 최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희 조는 여기서 유전자라는 표현에 좀 집중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유전자라는 것은 결국 이 본능적이고 이제 생리적인 것인데 정과 신명이라는 것이 표출 가능한 것을 넘어서 이 표출될 수밖에 없는 문화적 요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표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라면 이 세계적이고 보편적인 윤리의식과 가치를 위배하지 않는 선에서 신명과 정을 긍정적이고 창의적으로 표출하고 이를 한국의 세계 경쟁력의 발판으로 삼는 것이 한국이 지향해야 하는 이상 사회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남기면서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